두루두루. 안녕하세요, 다와라입니다. 오늘은 어이다 썩어난 이 문봉통, 여기 윗면에다가 플로이드 아트가 아닌 잉크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모양을 만들어보는 그런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면봉통을 벗겨서 여기 안에다 레진을 담을 수 있겠죠. 그래서 투명한 레진에 이 정도 채운 다음에 알코올 잉크를 많이 떨어뜨려볼게요. 네, 여러분, 지금 레진을 계량해서 섞고 있는데요. 밖에서 매미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켰더니 이제 매미가 울지 않네요. 좋은 건가요? 지금 레진을 A제하고 B제, 주제하고 경화제를 섞어주고 있는 상태고요. 이거를 이렇게 좀 빨리 섞으면은 그 과정에서 기포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섞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기포가 살짝 올라와서 이제 더 천천히 섞을 거예요. 지금 살짝 레진이 불투명한 게 수분기를 머금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살짝 걸립니다. 벽면까지 훑어가면서 A제하고 B제가 잘 섞이도록 섞어주고요. 이게 잘 섞이지 않으면은 나중에 좀 젤리같이 말랑말랑해서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게 레진이 몸에 닿으면 되게 안 좋대요. 근데 딱딱하게 굳었을 때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뭔가 젤리 상태인 레진을 손으로 만지게 되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잘 섞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다 섞어주었더니 이제 좀 결 같은 것도 남지 않고 완전히 투명하게 보이네요. 이제 면봉 뚜껑에다가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 조색제를 떨어뜨려 보도록 할게요. 이런 색상들이고요. 우선 여기 왜 습기가 차 있죠? 왜 조색제에 물기가 묻어 있을까요? 아, 기분이 나쁘네요. 최대한 잡지 않고 열어서 막 물감이 생 것 같진 않고요. 그래, 한 방울? 떨어뜨리네. 잠시만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이거를 할 때 조금 시간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물감을 다 잡아가지고 뚜껑을 다 벗겨놓고 시작할게요. 뚜껑을 다 벗겼고요. 아까 부으려고 했던 빨간색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이런 느낌. 이렇게 한 다음에 항상 흰색을 부어줘야 돼요. 부어주고 너무 많이 넣는 건가 싶어서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를 짓고 결과물을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모든 나오고 있죠? 아, 잘 되는 것 같은데 여기만 덮이면 되거든요, 지금. 살짝만 기다려볼게요. 덮일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이 상태로 그러면 경화를 시키고